물어봤어요. 이런 어떤 그런 문제가 될 소지들에 대한 게 있었는가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뭐 없었다는 친구들, 그리고 저희도 이제 뭐 그 말만은 그대로 믿을 수 없으니 저희도 이제 뭐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찾아보기는 했는데 뭐 저희가 그렇다고 뭐 뒷조사를 할 수는 없고요. 근데 저희가 이제 오히려 진행을 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게 오히려 정말로 춤을 잘 추고 추는 친구들은 정말 다른 거를 할 시간이 없고 정말 그냥 밥 먹고 그 춤만 추는 친구들이었어요.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더 그냥 저희 10대 때보다 오히려 더 순수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맹목적인 거죠.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춤이라는 거를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들었던 거는 자기에게 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지 않았다라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.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진행 중에 어떤 그런 혹시라도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라면은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뭐 이제 그런 친구들 방송에 낼 수는 없고요.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고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중에서는 저희가 이제 뭐 녹화를 이제 하고 촬영을 진행 중에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걸로는 그런 쪽에 문제가 됐던 친구들은 지금 없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. 네. 네. 이렇게